영양 지역 주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교통 불모지인 영양군은 왕복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모두 없습니다.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3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지역 팬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강희 경주시 의원이 안강 지역에 각종 폐기물 처리가 집중되고 있다며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경북경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01명을 단속해 1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21.4% 증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영양군은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릴 만큼 오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서 다른 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가 더욱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자 영양 군민들이 고속도로 건설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결의 대회를 열었습니다. 서희동 기자입니다. 지금 안 하면 영향은 없다. 남북 구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촉구한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복 4차선 도로와 고속도로, 철도가 모두 없는 지자체인 영양군.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영양 국민의 외침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재 영양군과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서산 영덕 고속도로 동청송 영양 나들목. 영양읍을 기준으로 2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해 이용에 불편함이 큽니다. 특히 수도권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문제도 있어 영양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속도로 건설의 염원이 가득합니다. 우리 영양 국민들께서 외지로 한번 나가려고 하면 보통 기본적으로 안동까지만 나가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긴급한 상황에서 영양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영양 국민이 조기 건설을 부르짖는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지난 1991년 제3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에 반영된 이후 30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 계획에 포함됐지만 실제 도로 건설로 이어지려면 고속도로 건설 계획 사업에 반영돼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수립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남북 구축 고속도로 사업이 포함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영양군을 비롯해 남북 구축 고속도로가 지나는 영천과 봉화, 청송 등 경북 4개 지자체와 양구, 인제 등 강원도 6개 지자체는 공동으로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소외된 이유가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멸을 지금 촉진되는 그런 그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토균형개발 차원에서 우리 고속도로 계획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총 길이 309.5km로 경북 영천과 강원 양구를 잇는 남북구축고속도로 건설은 총 사업비 14조 9천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 도로가 지나는 10개 지자체 중 고속도로가 없는 곳만 5곳일 만큼 건설의 필요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대구 연구의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 시즌 2위를 기록하며 3년 만에 플레이오프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상대팀은 LG 트윈스인데요. 2002년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에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대구에서 치러지는 경기에 야구 팬들의 관심과 열기도 뜨거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홍하영 기자, 대구가 지금 야구 열기로 뜨겁죠? 네, 그렇습니다. 치열한 티켓팅을 거쳐 플레이오프 관중석을 차지하게 된 만큼 야구 팬들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2차전이 열린 15일,
흐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관중들은 일찌감치 경기장에 도착해 가을 야구장의 가을을 만끽했습니다. 특히 좋은 성적으로 시즌이 길어지며 유니폼을 비롯한 응원용품 판매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대구를 홈구장으로 둔 삼성 라이온즈의 일명 굿즈 매출이 지난해의 3배로 증가했던 부분도 팬들의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14일 2차전이 예정돼 있었는데 비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야구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아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날 하루 휴가를 내고 야구장을 찾은 직장인 팬이나 원정 팬들은 현실적으로 15일 경기에 다시 오기 힘들다 보니 아쉽다는 반응이었고요. 중고거래 사이트나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취소표를 구하는 글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일부 LG 트윈스 팬들 사이에서는 LG 트윈스가 KT 위즈와의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을 치르고 대구에 온 만큼 체력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하루 쉬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플레이오프 경기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오프 3차전과 4차전은 목요일과 금요일 서울 잠실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5차전까지 간다면 20일 일요일 다시 대구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됩니다. 5판 3선승제로 3경기를 먼저 이긴 팀은 정규 시즌 1위를 기록한 기아 타이거즈와 마지막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2002년 한국 시리즈에서 삼성에 패했던 LG가 서력할 수 있을지,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새 야구장에서 삼성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홍하영 기자였습니다. 제9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면서 각 상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주시 의원들은 지역구 현안을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이강혜 의원은 북경주 안강은 폐기물 처리량이 많은 지역이라며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주시민 여러분.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주시의회 이강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21명 우리 의원 중에서 제가 정당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또 우리가 거의 양당의 체제 속에 있는데 그 의회의 기능 속에서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비례의원이기는 하지만 제가 또 태어나고 자란 곳이 북경주 지역 그 안강입니다. 저희 지역구를 보면 지역을 보면 이제 경주시가 이렇게 관광도시 있고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유적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보면 아쉽게도 전국에서 폐기물에 대한 그 물량이 굉장히 처리량이 높은 지역입니다. 산업 폐기물 소각장 그리고 매립장, 의료 폐기물 소각장까지. 네, 또 더군다나 이렇게 안강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많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의료 폐기물 소각장을 비롯해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권까지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안강의 인구 감소폭이 경주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강의 정주 여건을 개선을 하고 안강에서 인구 감소를 막아나가는 것이 결국은 경주시의 인구 감소를 막아나가는 그 또 하나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경주시 안강업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문제는 반드시 이런 폐기물 문제들이 좀 선행이 되어야 주민들의 생활권이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주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꼭 이렇게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차원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주시 전체에는 지금 APEC을 우리가
유치가 확정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태부팀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 시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주시가 이 에펙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홍보에서 우리가 공연이나 축제성의 그런 홍보보다는 우리 여기가 경주가 또 아동 친화 도시입니다. 아동 친화 도시 경주가 유치하는 APEC에서 APEC 참가국들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좀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준다면, 그런 교육의 시간을 가져준다면은 실제적으로 아동 친화 도시 경주가 APEC을 유치하는 좀 더 이렇게 실용성 있고 효용감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경주시가 경상북도 안에서도 예산이 2조가 넘는 예산인 규모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집행이 다 어디로 가는지 주민들도 궁금해할 때도 많고, 물론 서여야 될 곳도 많고, 그런데 저는 제가 또 경주시가 여성들에 대한 여성 정치인의 비율도 굉장히 낮은 도시입니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그런 남녀 임금 성별 격차도 전국 평균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곳입니다. 경주시는 저는 이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주시에 지속적으로 살아온 우리 평범한 여성들의 일상을 지원하고 그런 근로 조건이나 근로 여건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일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성이 행복한 도시, 여성 친화 도시 경주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고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북경찰은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201명을 단속해 1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30명, 현수막 벽보 훼손 11명, 선거폭력 7명, 사전선거운동 1명 등입니다. 21대 총선과 비교해 단속 건수는 21.4%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해제로 인한 대면 선거운동 증가와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 범죄가 경찰 권한으로 바뀌면서 단속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경주시가 황호동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로 황호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하고 또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이달까지 사업비 162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약 6만 제곱미터, 지상 7층 규모의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센터 1층과 6층은 오픈 커뮤니티실, 강의실, 다목적 세미나실, 상생협력상가가 들어서고, 2층에서 5층은 주차장, 7층은 전망대 등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상생협력상가는 주민과 청년 창업가, 마을 기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성 있는 콘텐츠를 가진 점포를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직접 관여할 때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공간을 저희들 마련해 주었고, 저희들이 마을 관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 스스로 이 시설을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고 그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활성화되는 뭐 그런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가 대구시청을 방문했습니다. 대구시는 한국 체코 원전 합작을 포함해 우리나라는 체코와 밀접한 경제 협력 관계에 있다며 향후 대구와 체코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hope you know that we together Czech and Korean industry can make a European hub, you know, for renaissance of the nuclear industry in Europe. In Czechia and in the other countries. Yeah. 대구시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해소에 나섰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회사 진입을 위한 유턴 허용, R&D 인력 채용 지원, 안광학 집적지 계약 가능 부지 확대, 연구개발특구 지정 확대와 유관기관의 기술 이전 협조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